마늘, 다, 모, 방 해서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자였고 원도심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매개 역할을 하고 싶었고 If you wonder back again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스튜디오 116입니다. 이곳은 40년 역사를 지닌 귤림다방이 있던 곳인데요. 오랜 세월 주민들에게 익숙한 장소를 새롭게 개조해 특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오래된 것은 무조건 깨고 부수어 새롭게 만든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40년 세월의 흔적이 담긴 이곳을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바꾼 것인데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기능은 달라졌지만 사람들은 이곳에서 차를 마시는 대신 문화와 예술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방이라는 단어가 주는 흥미로움도 있었고 그 많은 분들이 오가면서 그분들의 서사가 축적되어 있는 중첩되어 있는 장소라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이제 시각 예술을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귤림다방 40년의 역사가 깃든 이곳에서는 특별한 다방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청년문화 매개 특성화 사업 기획 분야에 선정된 프로젝트인데요.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들, 이제 청년 문화 매개 사업이다 보니 다양한 청년 예술가와 협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그런 점을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 저 혼자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다방 프로젝트의 첫 번째 여정은 자연농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강나루 작가가 맡았습니다. 다방 프로젝트의 두 번째 전시는 기획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신진 큐레이터 추수희가 기획을 맡아 고립의 심연이란 이름으로 해요 아랑 작가의 2인전을 펼쳐놓았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코로나가 몰고 온 타의적 고립으로 생긴 문제점들을 조명하는 평면과 영상 설치 작품 20여 점을 선보였는데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갈무리하는 방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일반 관람객분들은 사실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나랑은 상관없는 것 혹은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먹는 식문화라든지 그런 반농에 대한 이야기를 전시장 안으로 들여왔을 때는 조금 문턱이 낮아지면서 쉽게 오셔서 아 이런 것도 예술로 이어질 수 있구나라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예술가들에게는 아직까지 보지 못한 주제나 소재를 들여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예술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다가 이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방 프로젝트의 마지막 전시는 조기석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제주가 아닌 서울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기획자와 예술가 간의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는데요. 수동적인 지원 체계를 벗어나 기획자와 작가가 능동적으로 기회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으로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일루전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새로운 공간, 시공간도 만들어내게 되고 그 작품과 나의 거리감들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자연을 관람하고 관찰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행위와 전시장에서 그걸 똑같이 관람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접점들이 생기게 스튜디오 116은 예술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주민들에게 추억이 깃든 익숙한 공간에서 그들의 일상에 예술을 녹이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권주희 큐레이터는 이 특별한 공간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고 싶을까요? 그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뭐 갤러리나 어떤 문화 공간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는 이유가 그냥 스튜디오 작업실처럼 저의 작업실도 될 수 있고
작가님들의 작업실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오셔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시각 예술을 조금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126의 특별한 다방 프로젝트는 원도심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제고하고 청년 예술가들에게 발표의 장을 제공했는데요. 또한 이곳은 40년의 역사를 지닌 귤림다방이 위치했던 공간을 문화적 매개로 삼아 예술이라는 분야를 생소하게 여기는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보자기 아트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인 보자기를 이용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실용 아트입니다.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보자기의 기본은 물건을 포장하고 선물할 때 많이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물건을 싸는 것 외에 가방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각티슈 커버를 만든다거나 실용 아트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요즘 시대는 친환경을 넘어서서 필환경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도는 쓰레기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일회용품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인 보자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자기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장바구니 대신 사용을 한다거나 선물을 할 때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종이 대신 보자기로 포장을 해서 선물을 한다면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자기 아트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굳이 물건을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포장 하나로, 보자기 아트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동그란 물건이든 네모난 물건이든 뭐 길다랗거나 하나 아니라 두 개도 한 번에 쌀 수 있는 게 바로 보자기거든요. 그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보자기로 어루만질 수 있는 공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자기는 환경적인 면도 있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면도 있어요. 제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슬픈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4.3 사건인데요. 4.3 사건을 상징하는 꽃이 동백꽃이라고 합니다. 동백꽃 매듭을 지어서 그 4.3으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동백꽃 매듭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작품의 제목은 한라보예요. 제주하면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한라산이 떠오르는데요. 한라산의 의미가 온 하늘에 은하수도 다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 높다고 해서 한라산이라고 하고 또 제주하면 대표하는 게 바로 한라봉이잖아요. 이 보자기의 재질과 색감으로 한라봉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궁중매듭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궁중에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기품 있고 단정한 매듭이에요. 단아한 마음이 전해지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선물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매듭입니다.
보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처음 태어났을 때 신생아가 쌓이는 그게 속삭이인데 그것도 보자기 강보라고 하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둘러봤을 보자기 슈퍼맨 한 번도 안 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자기를 슈퍼맨을 사용하든지 여자아이들은 치마를 만들어 드레스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중요한 일에 결혼해서 예단 보자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라의 국빈이 왔을 때는 반드시 보자기에 쌓여서 그 선물이 전달돼요.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저희는 보자기에 감싸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게 바로 관보자기인데요. 그렇게 우리나라 민족은 보자기 민족이라고 할 만큼 보자기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리어 보자기에 대한 값어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보자기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조금 더 세계에 알려지기를 바라고 일회용 대신 보자기를 사용함으로써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DJ, 프로듀서, 그리고 퍼커셔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더티플렉스입니다. 처음에 들려드렸던 Get Over라는 노래는요, 루코아라는 프로듀서하고 제가 함께 작곡하여 작업한 노래고, 그리고 영상 촬영에는 기타리스트 제이드 포레스트님하고 비보이 제주 스티즈의 밀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메시지는 모두가 힘든 가운데 개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모이면 같이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직접 녹음을 하고 그렇게 작업하는 편이고요. 제 작업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코드, 피아노 곡의 뼈대가 되는 코드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멜로디, 곡이 터지는 부분까지 그 사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곡을 제작하는 과정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그건 이제 제 영업 비밀이라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좀 이렇게 얘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BGM도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비트인데 스카이라는 이름의 비트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네,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같은 장르나 다른 장르들 뮤지션들과 함께 최대한 많이 협업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게 열심히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하트파이어라고 해서 열정은 항상 뜨겁다라는 주제를 담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나오는
비보이 밀님과 그다음 기타리스트 제이드 포레스트님과 함께 요새 핫한 SNS 라이브 형태로 제작을 하였고요. 저희 노래를 듣고서 많은 분들이 힘을 내고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같이 연구해 나가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컨텐츠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연과 세계를 구분하려는 인간의 죄는 이용의 순리적 세계를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받아들이고 분리하는 차별의 흐름은 항시 창조와 소멸의 세계를 이끌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서로를 구분하려 할 때 자연을 벗어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소멸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형태를 비우고 물이 되어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제가 2018년부터 도시를 주제로 기억과 시간, 공간과 감각에 대한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세 번째 작업으로 이동형 머리극 눈뜬 자들의 도시를 만들고 연출했습니다. 눈뜬 자들의 도시는 매 회당 한 명의 관객이 눈을 가린 상태로 저와 함께 도시를 산책하면서 여행하는 이동형 거리극 공연인데요. 시각이 제한된 관객이 다른 감각을 통해서 익숙했던 도시 공간을 낯설게 경험하게 되는 작업입니다. 제가 만드는 작업 중에 하나 정도는 관객과 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연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눈을 감았을 때 그제서야 들려오는 소리들과 선명해지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길은 한 사람이 가정집 담장 밖으로 삐져나온 나뭇잎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을 기어다니던 벌레 한 마리가 땅으로 떨어졌고 땅에서는 작은 새싹들이 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옅은 새싹 향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향이 담을 넘어선 순간 밥 먹으러 들어오라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부글부글 끓는 된장찌개의 연기가 가정집 창문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곳에는 중앙탕이라는 이름의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육각수가 설치되었다는 표지판이 있었고 두 개의 온탕과 한 개의 냉탕, 그리고 한 개의 사우나가 있었습니다. 탈의실에는 머리를 잘라주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매 주마다 가족들과 함께 중앙탕에 가서 때를 묻고 탈의실 평상에 누워 바나나 우유를 먹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고향은 대도시였습니다. 아침마다 주민들은 깨끗한 시트에서 눈을 뜨며 포장지를 금방 벗긴 비누로 세수를 하고 새 가운을 입고
최신형 냉장고에서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캔들을 꺼내며 최신 모델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최근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보도 위에서는 도시에서 나온 어제의 쓰레기들이 깨끗한 비닐봉지에 쌓여 쓰레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쓰레기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확장되는 만큼 도시 바깥에 만들어진 쓰레기장도 더 멀리 반경을 넓혀나갔습니다. 쓰레기가 더 많이 쌓일수록 과거의 파편들이 벗을 수 없는 갑옷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노인의 고향은 매일 새로워지는 동시에 단 하나의 결정적인 형태로 스스로를 보존해 갔습니다. 그저께 매달에, 매년에, 10년 전의 쓰레기들 위에 쌓이는 어제의 쓰레기 더미의 형태로 말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도시를 여행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처럼 여행을 하던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정을 시작하던 그들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갈망해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둘러싼 화려한 조명 너머에 안개처럼 쌓인 어둠을 바라보며 그 어둠을 동경했고,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칠흑 같은 어둠 너머 먼 곳에서 보일까 말까한 실낱 같은 촛불의 움직임을 갈망하였습니다. 우리가 눈뜬 자들의 도시에 도착하고 그들이 눈먼 자들의 도시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노년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간 같은 도시를 여행했던 그들처럼 추억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그제서야 들려오는 소리들과 선명해지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을 잃은 도시의 시간도 점점 그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해는 달에게 자리를 내어주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노인과 노인의 흔적을 찾아 노인이 찾고자 했던 그 무엇을 찾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것을 다시 나에게 받는 것.
프로젝트는요, 서귀포 문화도시센터에서 마을 문화 공간 네트워킹으로 모집을 했어요. 공간들을 첫 이니셜을 딴 글자가 하면이라는 글자가 나왔어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지역 작가분들이세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제주에서 제주의 영감을 받고 제주를 소재로 한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가 하게 될 공연의 작품 제목은요, 인터랙션이라는 작품이고요. 관계는 시간을 여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터랙션이라는 작품은 인간 관계 속에서 수많이 벌어지는 그런 관계들, 그런 이미지들을 움직임으로 이렇게 표현해낸 작품입니다. 덧붙이자면은 사람과 사람, 또 남자와 여자 이 안에 다양한 뭐 사건들, 그다음에 재미난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저희 안에 축적된 것처럼 이 관계라는 작품 또한 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사람들의 관계들이 재미있는 어떤 이미지들을 이미지화시킨 장면들을 통해서 공감하고 소통하고자 만든 작품입니다. 공연하면은 둘 다 무용 공연이었는데 사실은 그 공연들은 다 무대에 적합한 안무가 되어진 작품들입니다. 서스럼 없이 서주었던 그 무용수들과 안무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요. 저도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치유 예술 공간이기 때문에 치유와 관계된 그런 전시를 진행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이 공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의는 올해 축제와 맞물려져서 올해 축제꾼들이 들려서 전시를 관람하시고 마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걷고 오신 분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마당에서 돗자리 깔고 그냥 신발을 벗게 하고 다리 스트레칭과 편안한 음악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의외로 아주 좋은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모든 큰 행사들이 거의 다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다 대체되고 언택트 행사 위주로 다 바뀌는 상황에서 따로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서로 각 코스에 흩어져서 걷지만 마음은 함께 걷고 같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해봤는데요. 원래의 성격에 어쩌면 더 맞는 소소하면서도 확실하고 아래 전방처럼 마을하고도 더 깊숙이 서로 교류하고 교감하고 정보를 나누는 그런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상해빵은 이제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만들어 먹었던 빵인데 옛날에는 떡이라고 불렸어요. 상해떡. 원래 걷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오거든요. 예, 두 번 와서 이렇게 해보면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도 이제 다 즐거워하시고 이제 우리 전방에 빵도 좋아하시고 맛있다고 하시고 예, 좋습니다. 너빌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전시도 이루어지지만 마당에서 이제 지친 어떤 몸과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너무 꼭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흔쾌히 올레꾼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허락해 주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문화 공간에 와서 감을 가지고 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보고 제주 문화의 뿌리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아, 여기서 하니까 되게 이제 자연과 어울러가지고, 그리고 원래 여기서 오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이게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러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너필하우스에서 전시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이 주위에 있는 인근에 있는 마을에 계신 분들이 편하게 걸어서 와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필레하우스가 함께하겠습니다. 그것도 신당이니까 이제 아주 아주 오래 전부터 이 근처에 마을에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오셔서 여기 계시는 신들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누구도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 둘 간절히 염원하신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 내가 오늘 이 귀한 공간에서 뭔가를 기도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걸 기도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떠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를 한 명 생각하면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곁을 떠난 사람들도 많고 또 여기에 자리하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두 모두 간절히 염원하시는 거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을 껴안을수록 가시가 막히네. 어쩌다 밴드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랜선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첫 곡은 저희들의 대표곡 숨이 차올라라는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내 볼을 스치고 식어가는 땀방울에 몸을 흔들며 마른 입술이 바짝 다 들어가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져가 내 간절한 바람에 헛된 욕심들로 기나긴 방방으로 내 몰려갈 때 닿지 않는 그곳 손 내밀어 보지만 잡아보지 못한 바람처럼만 가 숨이 차올라 턱끝에 매달려 거칠어진 고비 끝이 없는 이기 숨이 차올라 턱끝에 매달려 와도 나 숨이 차올라 턱끝에 매달려 거칠어진 고비 끝이 없는 이기 숨이 차올라
스테플러 밴드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관객들을 좀 이렇게 20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소규모로 공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좀 더 안전하게 네, 이런 문화 생활을 이렇게 진행하자는 이런 저희 의견이 모아져서 무관중으로 비대면으로 유튜브 스트리밍을 처음으로 시도하는데요. 잘 할지 참 걱정이 됩니다. 좋아하는 저희 밴드의 노래는 어린 왕자이고요. 이 어린 왕자를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스테이플러의 타입을 보이기도 하고 제가 또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 영상을 따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몇 번 이렇게 보면서 좀 신나게 또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연을 할 때 이렇게 이 곡을 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 관중들이나 특히나 이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덩달아 이제 공연을 저도 신나고 항상 이제 공연할 때마다 좋은 추억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 곡이 가장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회원들은 수년간 요양원과 동료당으로 정기 봉사를 다니고 버스킹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촬영을 하며 다시 한번 제주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북을 두드리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이런 행복이 코로나로 지친 다른 분들에게도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